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비중의 열중감을 지향하는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슨트 씨하고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클래식 5 프리시전 베이스 60. 저번에 우리가 했던 게 이제 스콰이어 베이스 중에 클래식 5 시리즈 빈티지 모디파이드 시리즈 네. 70을 했었고요. 그리고 클래식 5 시리즈 또 60을 했었죠. 클래식 5의 재즈 베이스 60과 프리시전 베이스 60 이거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 똑같고요. 50만 원대 후반. 그리고 저기 베메로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메로 스펙 이 스펙도 똑같고요. 자, 이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비교. 네. 자, 요거죠. 자, 요게 클래식 5 시리즈의 재즈 베이스입니다. 재즈 베이스는 이제 재즈 2 재즈 베이스 픽업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쪽은 이제 저기 스플릿 싱글 코일 하나 들어가 있죠. 어쨌든 뭐 스펙이라든가 뭐 모양이라든가 거의 뭐 재즈 베이스 프리시전 베이스의 전형적인 그런 형제성을 보여주고 있는. 네. 뒤만 봐도 똑같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비교를 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비교 시청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이 프리시전은 60, 62 프리시전은 이거 똑같이 베메로 스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즈 베이스 바디에 비해서 약간 좀 슬림하다고 하네요. 바디가. 네, 네. 그런 감 좀 있네요. 네, 약간 슬림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픽업은 커스텀 프리시전 베이스 스플릿 싱글 코일 픽업 알리코 5 마그넷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는 똑같죠. 하이메스 네. 브라스 세들로 구성된 하이메스 브릿지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픽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원볼륨 원톤. 네, 원볼륨 원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 단일 메뉴 식당. 네, 네. 차린 거 없는 식당. 근데 그 하나가 맛있는 식당. 네. 네, 그런 거죠. 저번에 뭐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좀 막 식당 들어가면 할머니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고등어구이 한 접시랑 막걸리 한 동이를 내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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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묻지도 않죠. 뭘 먹고 싶은지 묻지 않습니다. 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스펙 다 살펴보셨고요. 사운드 바로 모니터 해볼게요. 네. 아주 힘이 그냥 넘치네요. 이게 지금 풀볼륨의 풀톤이죠? 괜찮네요. 굉장히 밸런스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요거 가지고 한번 쌈바나 한번 쳐볼까요? 네. 괜찮은데요? 진짜 네, 매력 있네요. 그러면은 네. 아예 네. 톤을 좀 깎아볼게요. 뭉근하게. 네. 뭉근하게 만들어갖고 네. 마이너 하나 좀 돌려볼까요? 네. 어떤 걸로 해볼까? 네, 이걸로 러브송 같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러브송이 몇 번이었더라? 여기 있다. 네, 여기서 A 마이너로 쭉 돌려보겠습니다. 네. 괜찮은데요? 뭐 더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네.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슬랩 전용.
것도 좀 개발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신랩은 톤을 깎고 했어요. 아, 좀 깎으신 네, 거군요. 오히려 또 좀 튈 것 같아서. 아, 네. 하긴 워낙 힘이 좋으니까. 네. 지금 한 그 슬랩 톤 그대로 한번 따로 들려주겠어요 네. 지금? 다 들면 톤을 싹 들면 아, 지금이 다 깎은 거야. 지금이 다 깎은 거? 약간 좀 멍멍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부담스러운 사운드로 적어지네요. 네. 네. 그러니까 슬랩도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 편한 게 조절할 수 있는 게 톤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근데 거기서도 많은 소스가 나오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표현력 이 악기 자체에서 표현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픽업 자체가 네 밸런스가 네. 좋네요. 할머니가 고등어 하나만 구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간장에 찍어 먹을 수도 예, 있고 취향에 맞춰서 네, 그렇죠. 간장에 찍어 먹을 수도 네. 있고 소금에 찍어 먹을 수도 있고 할머니가 구워주실 때 굽는 강도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잘 조절을 해주시고 네. 그러네요. 하여튼 단일 메뉴 식당이라도 얼마든지 입맛에 맞춰갖고 잘 네. 해드실 수가 있으니까 톤 하나 가지고 그런 것들 잘 맞춰보시고요. 네, 네 그러면 바로 승기씨부터 한 줄 평과 답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카이의 여러 모델들을 쳐봤는데 이 클래식 5 모델들이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모델들이 되게 좋아서 저는 한 줄 평은 클래식 5 모델은 진짜다라는 한 줄 평을 네. 주고 싶네요. 아. 그리고 제 밥 공기는 세 공기 반 진짜 아니 네 공기 드릴게요. 네. 좋으네요. 아까도 그 70, 그 60년대 모델 네. 그건 제가 좀 짜게 준 것 같아서 네. 이거를 제가 밥 네 공기 네. 정말 잘 봤고요. 뭐 승기 씨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클래식 5G 진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퀄리티로 이 가격대의 이 퀄리티라면 정말 참 이 정도면 진짜 내가 남는 장사했다는 느낌이 들 만큼 그런 느낌 받으시겠죠. 좋습니다. 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 단일 메뉴 식당이긴 한데요. 팬더는 이제 좀 그 단일 메뉴가 비싸죠. 네. 비싼 단일 메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도 저렴하고요. 네. 접근성도 좋고 값싸고 저렴한 질리지 않는 식당. 네. 값싸고 저렴한 똑같은 얘기잖아. 아. 값싸고 질 좋은 질리지 않는 식당. 네. 네, 이렇게 스콰이어 식당. 네, 네. 스콰이어 식당.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점 중에 저기 그 클래식 바이브 점이 아주 클래식 바이브 점이 아주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죠. 제일 잘 나가고. 네,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승재 씨와 같이 리뷰를 해본 게 클래식 5 클래식 베이스 60 모델 한 점 오셨고요. 점수 주셔야죠. 아, 저 네 그릇. 네 그릇이요? 네 그릇이요. 네 그릇을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그 클래식 5 시리즈의 이번에 저희가 했던 기어들 중에서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게 클래식 5 60 시리즈의 네. 60의 프리시전하고 재즈 베이스 두 개 다 강력 추천드리도록 네, 진짜. 하겠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이거. 네, 진짜네요. 네. 네, 뭐 다음번에도 이렇게 뭐 아주 좋은 기어들로 네. 리뷰하는 저희가 즐거울 만큼 이렇게 좋은 기어들로 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음번에 베이스 촬영하러 오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 네, 빨리 회복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곧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ear Times.